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오늘의 이제 커다란 단원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주제로서 19세기 조선의 현실 있는데요. 배경이 되겠죠.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것이 1860년대 초반입니다.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시기에 조선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이게 오늘 주제가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배경은 두 가지로 나눠보죠. 국내의 배경과 그리고 이제 국외의 배경으로 각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경은 뭐였을까? 배운 지 좀 오래됐지? 1학기 기말고사 직전에 배웠던 거. 조선의 정치가 쭉 하다가 영정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시기가 왔었지? 세도 정치 시기가 왔었죠. 그래서 세도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도 정치 시기 백성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뜯어먹고 있었죠. 그 세 가지 이야기하는 표현, 삼정의 문란 있었습니다. 자, 국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기도 했었죠. 농민봉기, 뭐 임술농민봉기 같은 것들 있었습니다. 임술농민봉기가 참고로 1862년이었죠. 자, 그리고 국외 상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계사에서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내용 마지막에 제2차 아편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맺었던 조약, 베이징 조약 있었습니다. 자, 제2차 아편전쟁과 베이징 조약이 우리나라에 끼친 두 가지 영향,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했었지요.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뭐였었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붕괴됐다. 중국이 최강이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국경이었죠.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했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됐고 위협이 증가했어요. 이 내용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즉위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미지 있어요? 일단 사람을 먼저 좀 봐야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란 어떤 아저씨인가? 자, 예전에 담임했던 애한테 흥선대원군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적이 있어요. 그 녀석 성적이 영어만 유독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었습니다. 우리 이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은 흥선대원군 수능 성적표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국어 1등급, 그리고 수학 1등급, 그리고 탐구 영역도 상당히 높은 등급인데 영어만 7등급인 성적표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 쇄국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외세와 교류를 거부했다라는 걸로 유명한 이미지가 흥선대원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외정책 쪽에서 그런 면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거고요. 일단은 이 명칭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대원군이라는 거는 일반 명사입니다. 왕의 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이 대원군이에요.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대원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대원군보다 훨씬 더 좋은 호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호칭? 대부분 다 왕이죠. 그래서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아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본명은 이제 이하응이라는 아저씨고요. 그리고 왕의 아버지니까 고종의 아버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뭐 개혁정치라고 해서 쭈르륵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줄 굉장히 많이 쳤을 거예요. 자, 이전에 고려시대 때 네 명의 왕들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태조라든지 광종이라든지 성종이라든지 국민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우리가 왕을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뭐 태종, 세종, 세조, 성종 같은, 그리고 막판에 와서는 영정조라든지 광해군까지. 누구 어떤 특정한 왕의 개혁정치라고 해서 쭈르륵 나왔었고, 그리고 공통적인 목적은 결국 뭘로 나온다? 뭐 왕권 강화, 중앙집권 강화 나오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왕 중 하나. 왕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한 일이 많은 아저씨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건데, 그 전의 모습은 세도 정치였고요.
자, 그래서 순조 그리고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3대 동안 안동김 씨 그리고 이제 풍양조 씨 그리고 이제 안동김 씨 요 세 집안의 왕족의 외척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것이 세도 정치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사실 신하들한테 이렇게 권력이 한번 넘어가면요 왕이 되찾아오기 쉽지 않지요. 자, 이전에 뭐 통일신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영정조 때만 하더라도 이미 신하들한테 넘어갔던 권력을 왕이 그나마 좀 되찾아왔던 것이 영조와 정조 때인데 숙종 때부터 굉장히 천천히 단계별로 왕권을 강화시켜왔던 것이 사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한테 정말 완전히 넘어갔던 세도 정치인데 그걸 한 방에 되찾아온 것이 흥선대원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뒷얘기를 좀 소개를 하면은요. 철종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갖다 다른 왕족들 사이에서 찾아야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음 때 왕은 누가 좋겠습니다. 누가 추천하느냐? 신하들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왕족 중에 왕실의 가장 어르신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신하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었을까? 철종이 죽었을 때니까 안동김 씨들로 가득 채워져 있겠지? 예. 그리고 왕실의 가장 어르신은 누구셨냐? 일명 조대비 되시겠습니다. 조씨예요. 위쪽 집안하고 관련 있겠죠. 이 김씨 집안하고 조씨 집안이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아요. 서로 간에 권력을 놓고 다투던 시기고 누군가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었고 다시 들어오기도 했었던 그런 애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일단 신하들 권력은 김씨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 집안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집안을 다시 되살리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를 신나게 외쳤겠죠.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조대비 말을 안동김 씨들이 안 들었고 그리고 빡친 열받은 조대비는 그래 내가 못 먹을 떡 우리 집안이 못 먹을 떡 니네도 못 먹게 해주겠다라고 꼬장 부립니다. 자, 그 꼬장의 결과가 뭐냐? 갑자기 저쪽에 12살짜리 애가 있다. 얘를 갖다 왕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는 그 다음 말입니다. 나는 여자고 나이가 많아서 나는 정치를 대신할 수 없으니 마침 아버지가 있더라. 그 아버지한테 섭정을 맡기겠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선언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의 권력자로 떠올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그전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일단 왕족이긴 하겠죠. 근데 이분한테 별명이 있습니다. 상갓집 개. 상갓집은 이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 집을 얘기하죠. 장례 치르는 집 가게 되면 음식들을 나눠줍니다. 뭐 돌아가신 분이 베푸는 마지막 잔치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의상 뭐 예를 들어서 상갓집에 가게 되면은 음식을 잘 먹어주고 오는 것도 하나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상갓집을 음식을 나눠주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개처럼 음식을 얻어먹고 다닌다라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뭔가 거짓스러운 느낌이 팍팍 나죠. 그리고 취미, 도박장 가기. 도박장을 가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평 듣기. 개평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도박에서 아주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도박이 끝난 다음에 돈 딴 사람이 돈 잃은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를 개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박도 안 하고 개평만 뜯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걸했다는 얘기죠. 야, 돈 따셨다면서요?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구걸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또 취미 하나 있어요. 거지들과 어울려서 술 먹기. 다리 밑에서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즉 아무리 봐도 왕족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왕족이라면 대부분 대접받고 살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 해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골로 살았다는 거는 이미 왕의 권위가 왕창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왕족들도 거의 거짓골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족 자체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왕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거짓스럽게 살았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 좀 위장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안동김 씨들의 경계를 갖다가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좌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180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하시는데요. 그 한 말씀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기도 합니다. 잠깐 구경해 볼까요? 흥선대원군 사진 있죠? 그 옆에 이제 파란색 네모 안에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대원군이 여러 대신을 향해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갖다가 지척, 바로 코앞에다 갖다 놓겠다.
그리고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겠다.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버릴 것이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천리지척, 멀리 떨어져 있는 종친들, 왕족들을 갖다가 제대로 대잡혀주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남대문을 3층처럼 높이하겠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권력에서 소외됐었던 남인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겠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태산처럼 높은 것을 평지로 하겠다라는 것은 태산처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노론 또는 안동김씨의 권력을 평지로 만들겠다, 문을 부셔버리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건 안동김씨한테 날린 경고장이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서 안동김씨들 나름대로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알아서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한순간에 정말 신하들한테 집중돼 있던 권력은 넘어졌고 흥선대원군은 늘 나오는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볼게요. 사실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편의상 둘로 나눌게요. 민생 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체제 정비가 있겠습니다. 결국 두 개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 왕권 강화 되겠죠. 그래서 민생 안정은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백성들 왜 힘들었니? 이것 때문에 힘들었죠. 요거 다 해결합니다. 삼정의 문란 각각 하나씩 해결합니다. 삼정 뭐뭐뭐 있었니? 일단 토지세, 전정, 그 다음에 군정, 군포 내는 거, 마지막으로 환곡 있었죠. 배고플 때 곡식들 빌려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하느냐. 토지세의 문제는, 전정의 문제는 거둔 사람한테 걷고 걷고 또 걷고 그리고 소장농들한테 밀어버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주한테 세금 걷겠다라고 해서 양전사업 했대요. 양전사업 기억나시죠? 땅 재는 거, 땅 주인 확인해서 그 주인한테 세금 거둘 수 있도록 토지대장 만드는 걸 양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빠져있는 세금도 거둘 수 있었겠죠. 두 번째, 군정. 군정의 문제는 역시 걷고 걷고 또 걷는 건데요.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전에 비해서 군포 내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군포 면제받는 사람들이 늘었죠. 군포 면제받는 사람은 누구? 양반들. 양반들의 숫자는 조선 후기 70-80%까지 늘었었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군포를 호포라는 걸로 바꿔요. 그리고 핵심은 양반한테도 군포를 징수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환곡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환곡은 관청에서 운영한 게 문제다라고 해서 그냥 개인이 운영하게 해요. 사창제라는 이름으로 실시합니다. 사라는 글자는 사사로울 사자 쓰겠죠? 개인이 운영하는 창고,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정의 문란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전에 세도 정치 때도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삼정 이정청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실패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으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제대로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요거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적개혁 정치고요. 그 다음에 체제정비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기구의 이름은 뭘까요? 조선 후기 정치기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 추가 설명을 하면은 원래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됐다가 국정 전반을 다루는 회의기구로서 발전했던 거, 상설기구로 발전했던 거, 비변사 있었죠. 자, 무엇보다 정치와 군사를 혼자서 다 해먹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치는 없는데, 의정부 있었죠. 의정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군사는 삼군부라는 곳에서 처리하면서 왕이 직접 총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변사는 이미 붕당정치 일당 독재 시절이라든지 세도정치 때 핵심기구로서 신하들이 권력 장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기구죠. 자,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체제 정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체제 정비하는 왕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책 하나씩 만들죠. 뭐 할까? 무슨 책 주로 만드니? 체제 정비하는 사람들이 꼬박꼬박 하는 거.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한번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영정조도 했었던 법전 편찬 해주십니다. 이 법전 이름까지 외워야 되느냐라는 건 살짝 좀 의심이 들어요. 수능이 좀 쉽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법전 이름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일단 써놓을게요. 대전 회통, 그리고 이제 육전조례 있습니다. 법전이 한 5개가 나와요. 6개가 나와요. 조선시대 때. 정도전이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 있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경국대전이 세조부터 성종 때까지죠. 영정조 때 기억나니? 속대전하고 대전 통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회통하고 육전조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번. 이거는 민생안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관련이 된 건데요. 서원 철폐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다 없애버리지 않았나요?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없앴습니다. 영정조 때. 그래서 서원을 철폐하는 이유는 서원은 일단 무슨 기능을 한다? 붕당들의 근거지, 양반들의 세력 근거지가 되죠.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원이 면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리면서 국가 재정을 바닥을 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을 근거지로 양반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죠. 그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다 때려부십니다. 그래서 서원 철폐까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쯤에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개혁 정치라는 건 나름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그런데 이 개혁 정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영했을까 반대했을까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자, 근데 그냥 하나로 보지 말고요. 양반 유생층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좀 나눠서 보죠. 환영이냐 반발이냐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양전사업 백성들 환영했겠죠? 양반 유생들은 반발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반발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호포제 실시 백성들 환영, 양반 유생들 겁내 반발. 자, 신나게 욕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창제 백성들은 일단 환영했을 것이고, 뭐 양반들은 뭐 그렇게 딱히 의미는 없을 겁니다.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딱히 할 말은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서원 철폐입니다. 이거 어땠을까? 백성들은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죠. 서원을 근거지로 양반들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좋아했을 겁니다. 양반들 미친 듯이 반발합니다. 심지어 단체로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유생들이 이제 흥선대원군한테 항의하기도 합니다. 아, 이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라고 열심히 징징대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한마디 남깁니다. 백성을 해치는 자라면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서원 철폐를 강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좀 짧게 요약을 해보죠. 흥선대원군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배층들 양반 유생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지만은 백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런 개혁들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요약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요. 초대형 삽질이 하나 터집니다. 자,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병크 터집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뭐가 되느냐? 경복궁 중건입니다. 중건의 중자는 중복할 때 중자고요. 건은 짓다라는 의미겠죠. 다시 짓습니다. 왜 다시 지을까? 언제 무너졌니? 임진왜란 때죠.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임진왜란 몇 년도? 1592년. 지금 몇 년도? 1860년대죠. 자, 그러면은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조선 왕조의 궁궐이 불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안 지었어요. 300년 동안. 심지어 경복궁이라는 궁궐은 조선왕조의 제1궁궐, 메인궁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왕이 거처하고 있었던 창덕궁이라든지 창경궁 같은데 원래 별궁이에요. 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인궁궐이 무너졌는데 불탔는데 300년 동안 안 짓고 있었다. 그 얘기는 왕이 자기 집도 못 지은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의 목표는 왕실의 권위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짓습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의 토목공사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백성들도 많이 동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할만했어요. 국가재정 충분히 잘 채웠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나름대로 안정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초반에 어땠느냐? 백성들 중에 자원봉사자들도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나라님께서 집 짓는 다음에 우리가 도와드려야지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은 자원봉사자들이 공사장에 와서 공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계획대로 됐으면 다 좋았을 텐데 문제는 뭐였냐?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 불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던 게 몽땅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공사 하려고 준비해놨었던 자재까지 몽땅 다 불타버렸습니다. 화재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두 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원납전이라는 걸 징수를 해요. 원래 자발적으로 되는 기부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강제 징수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세금이 하나 늘어났네요. 두 번째,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되지 뭐.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발행합니다. 가운데 백자 들어갔지. 기존의 엽전, 상평통보 100개짜리 고액화폐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액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낸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회시간에 많이 배워서 알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물가 폭등이죠.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물가 폭등하면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자, 이거 두 개가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 기타 등등으로서는 사대문 걷는데 세금 걷기도 하고 문세 통행세를 걷기도 하고 그리고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해요. 공사하는데 나무들 많이 필요하죠. 그 나무들이 없으니까 양반들 숲속에 이제 좋은 곳에 있죠. 묘지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공사 자재로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니? 이렇게 되겠죠. 백성이건 양반이건 가리지 않고 싫어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요약했던 거에다 한마디를 추가할 수 있겠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양반들의 반발이 있었지만은 기존 지배층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열심히 해나갔다. 그런데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백성들의 지지마저 잃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을 지지한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누군가 흥선대원군을 싫어하던 사람이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다음 시간쯤 보게 될 명성황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종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치한다! 아빠 뒷궁 가 계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사실 지금 흥선대원군이 무리하긴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섭정했던 기간이 고종이 12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2살까지예요. 자, 조선왕조들 보게 되면은 뭐 10대 때부터 10대 중반부터 왕노릇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성종도 그랬고요. 그리고 숙종도 그랬었어요. 근데 고종이 무려 22살이 될 때까지 심지어 20살 성인식을 한 다음에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대신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흥선대원군이 사실 권력에 좀 욕심이 많았다. 뭔가 하고자 하는 바가 많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도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이미 신하들이 이제 특히 유생들이 서원 철폐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흥선대원군과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종한테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요. 아버지 좀 쫓아내세요. 당신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집권 정치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이 여기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19세기 조선의 현실은 잠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줄친 내용이 그대로 필기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책 해보겠습니다. 자, 서양열강 배경이 있죠. 청나라와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이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의 통상, 무역을 요구합니다.
뭐 이양선이 오락가락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2차 합헌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베이징 조약에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던 것이 흥선대원군 집권하는 배경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세 단어로 요약되죠.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농민봉기입니다. 시끄러웠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죠. 통치체제 재정비, 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안정추구, 요쪽을 펴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